오는 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는 좀 선선한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주택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 함께 보십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모의고사 본 거는 어떠십니까?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민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이걸 짧은 시간에 회독수를 많이 확보하시게 되면 민법은 점점 점수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7, 8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 끝나시게 되면 그때도 아마 민법 많이 해나가실 텐데 그것 끝나시고 8월 이후에 모의고사 봤을 때 그때 한번 판단하셔야 됩니다. 1, 2차 동시에 하실 건지 아니면 1차만 해나갈 건지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까지 해나가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수월하게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실패할 수 있는 첫 경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어나가시는 게 항상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158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함께 보십니다.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무엇인지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는지 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양가 1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하는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사업하는 때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호수 3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또는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하려는 자는 한 주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1번 단독택이죠. 30호. 그리고 나번에 한옥이란 말 찾으셨는데 한옥 줄쳐놓으시면 세 줄 위에 올라가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는 50% 한다.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공동택 찾으셨죠. 3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가로 속에 리모델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것을 말한다. 현재 리모델 사업은 세대수 증가용 리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리모델 사업이 되게 됩니다. 단서 함께 보시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번만 봅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주택으로서 세대별 주거전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로의 폭이 원칙적으로 6m 이상일 때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서와 관련된 사항은 버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정했습니다. 1번 가로 속에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하는 것으로 단독택 중에
한옥을 건설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는 전통 주거 형태는 앞으로 계속 보존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의 경우에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 허가받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빌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빌라에는 세대당 한 대 정도의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을 뿐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것은 아예 없죠. 그러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옥의 경우에는 3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한목으로서 만약 49호의 한옥 만드는 때는 부대 복리설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옥의 경우는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 외 원누명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이라고 하면 예외 인정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이거든요. 여기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이라면 주택 단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세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라면 차량의 전폭은 보통 1.8m입니다.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한 대 차량이 일렬 주차시키게 된다고 하면 진입도로는 어느 정도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한 단정 연립주택과 단정 다세대택의 경우에는 30이 아니라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게 됩니다. 왜 예외 두고 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주상 복합 건축물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유통 상업 지역은 모든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상업지역에는 주택 자체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상복합건축물에 건축되는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이겠습니까? 공동주택이겠습니까? 공동주택입니다. 그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얘는 30세대 이상부터 300세대 미만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이러한 장소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관한 요건, 비율에 관한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직주 근접이란 용어를 한번 공부하신 적 있을 겁니다. 회사와 직장은 가까이 있다고 하면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직주 근접입니다. 보통 회사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이곳으로부터 30분이나 1시간 떨어진 곳에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이러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회사에서 걸어서 1분 만에, 5분 만에 출퇴근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만들게 되었을 때 땅값
비싸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일반 주거 지역에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처럼 충분한 부대시설과 분리시설을 갖출 용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단지 내 상가에 해당되는 다양한 상업 용도의 건물이 많고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전체 건물이 10층짜리인데 2개 층은 상가 용도로 8개 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 자체 내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살기 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게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비중이 90% 미만이 아니라 90% 이상 그러면 주로 주택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어버리고요. 300세대 이상 500세대, 400세대 정도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이런 다른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요건과 세대수는 300세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 허가 대상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시험거리가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건설한 주택의 호수 세대가 3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한옥의 경우는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으로서 세대 주거전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폭은 6m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이 아니라 50으로 완화되어 적용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30 대신 50호 50세대를 적용하게 되면 규제 강화시킨 것이다. 규제 풀어준 것이다. 규제 풀어줬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관한 요건, 비중에 관한 요건으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보통 국장을 시험에 출제하게 되는데 만약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자기보다 계급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자존심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대등한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관업무를 다루고자 한다고 하면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500세대인 국민주택을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장관 찾아간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에게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지 앞에 국민주택, 500세 이런 건 필요 없으시고요. 이러한 국민주택 건설한 주체가 국가, 주택공사인 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구분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은 시도지사의 시장이었습니다. 도지사 동격인 광역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세종시시장인 특시,
제주도지사인 특도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 주변에 아파트 건설 사업하게 되었을 때 용적률 300% 적용되게 되면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요. 200% 적용하게 되면 200% 적용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게 15층짜리 이상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용적률 100%짜리 만들게 되면 우리 1980년대에 주택공사에 만든 5층짜리 주공아파트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용적률 100%일 때 사업 주체는 남겨먹는 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5층짜리 주공아파트 만들어서 걔들 흑자 났겠습니까? 적자이겠습니까? 적자입니다. 그래서 한때 토지공사와 합병했던 이유도 누적되는 적자가 워낙 많다 해서 통폐합시킨 적이 있거든요. 대신 사장님은 두 명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신 철도공사의 경우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월급 줄 분이 꽤 많아지시겠죠.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용적률 200% 적용하게 되면 이곳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저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택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25.7평이고 공용 부분의 면적이 보통 25제곱미터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되는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110제곱미터 한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2000세대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반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저 기반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규모 큰 사업이라고 하면 사기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항상 공익사업이라 해서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국토계획법은 예전에 다 팽개쳐버리셨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과 관계된 산이죠. 그것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것이고 반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규모 크다 작다. 작다고 하면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관할관청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기반시설 설치와 관계된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겁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두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장이 있거든요. 저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단이다. 아니라는 것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시, 군, 구청장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국토계획법에서는 시구청장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개별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주택법은 기반 설치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관할관청이 그대로 접목된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규모 큰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규모 작은 경우에는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것 파악하시는 게 여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 다 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 찾으셨죠? 별표 하나에 놓습니다. 특히 2번 예외와 관련된 사항이 올해 개정되었는데 4번 찾으셨죠? 리모델링 결의안 가로 해놓습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얘가 올해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든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는 경우
매도 청구 추정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소개 리 모덴텍 조합을 제외한 주택 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확보한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시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3번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만약 우리가 주택법을 오늘 처음 보신다고 하면 이 4번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이상 회독수가 확보되어야만 4번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이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해당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 공적사업체이죠. 이들이 주택건설사업하게 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국민주택 건설하는 경우 그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국민주택 건설사업하게 되면 그 땅을 공공택지라 하고 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해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관련되어 우리 공법에서는 총 네 군데에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수용하기 위해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는 주체가 만약 민간 시행자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죠. 공공은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게 가장 큽니다. 나머지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리고 7, 8월 달에 문제 풀다 보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강제 수용하는 요건은 수용 사용 대상인 토지 소유권 등의 다양한 권리 관계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개발법에 따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 봤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관개선사업, 주관개선사업에 수용 가능합니다. 반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정비법상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면 그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국가 등의 공적 사업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그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인 경우에는 국민대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그 용지를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다. 나중에 수용 관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실력이 좀 충분히 쌓이시게 되면 특강대 한번 모아서 정리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법상 토지 수용은 몇 번 있다? 네 번 존재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 사업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사업하는 것과 조합이 리모델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이 리모델 사업하는 경우도 있던데, 입주자 등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조합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소유자 100% 동의 받아야 됩니다. 반면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반면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는 3분의 2입니까? 75%입니까? 75% 동의 받게 되면 바로 허가받거나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늘어난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 받은 이유, 뭐 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대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시험에 리모델링 대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매도 청구 가능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결의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리모델링 결의는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기 위한 주민 동의거든요. 인허가 직전에 주민 동의를 리모델링 결의라 표현하고, 조합 설립할 때는, 조합 설립할 때는 단순히 조합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 3분의 2. 주민 동의 받아 조합 설립하게 되는데, 얘는 매도 청구와 관련된 요건 아니고 리모델링 결의 갖췄을 때, 그러면 75%가 찬성했다고 하면 25%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하는 세대 놔두고 리모델링 할수 있다 없다? 불가능. 아니, 아파트가 있는데 한동이 100세대인데 25세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얘 공중에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부분을 리모델링 잘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매도 청구라는 게 가능한데, 그 매도 청구 가능한 것은 언제? 리모델링 결의란 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은 알박기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3번 매도 청구 하셨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얻은 추모수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억입니다.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에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한 경우 95%부터 사용권은 가로해 놓습니다.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며 모든 소유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머니입니다. 기역 외의 경우, 기역은 95% 이상의 사용권이었거든요. 기역 외의 경우는 95% 미만이란 이야기죠. 최소 80% 이상은 사용권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언번은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 확보한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10년 추모수입니다.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제외 추모수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소유한 자는 매도 청구 대상 이단이다. 10년 이상 소유한 자는 매도 청구 대상 아니고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 기한이 10년 미만이라는 거죠. 얘는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십니다.
여기 매도 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과거 기출문제 다뤄진 적이 있지만 이게 쉽사리 나오질 못합니다. 지문 구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 필요한데 문제 하나 만들 때 2시간 걸려 문제 만드는 것과 한 3분 만에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3분 만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출제 수단이 같다라고 하면 3분 만에 문제 만드는 게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출제위원은 경제적 인간이다, 비경제적인 분이다. 아, 그분들도 돈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력 끝에 만드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과 같은 의미인데 주택 건설 예정지의 95% 이상의 토지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가 있고 80% 이상 95% 미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95%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대부분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에 반대하는 5% 이하의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100년간 소유하더라도 얘를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95% 이상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있고 10년 미만인 분이 계신데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도 청구할 수 있고 10년 이상인 분은 매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알받기 가능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땅을 10년 이상 소유했는데 얘를 처분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0평 정도는 놔두고 분할해서 놔두고 나머지를 처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30평이 가끔 알받게 하다 보면 걔가 얼마짜리가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알받게 제가 알고 있기에 알받게 하면 평당 5천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알받게 하면 10배 정도 차익을 남기기 때문에 10년 이상 소유한 땅을 매각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놔두고 매각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업을 하시다 보면 알받기도 있다고 하면 그 반대 상황인 알빼기도 있거든요. 알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헤어나가시면 되실 거고 수업에 나오는 것은 알받기 가능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 두 번째만. 만약 사업체가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때는 알받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95% 미만일 때 알받기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10년 이상 소유한 때만 알받기 가능하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사업 주체는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매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면 저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는 내 땅 아니지만 매도 청구라고 하는 명도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 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사가 관련된 인허가 받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하는지 여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하면 사업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황 바뀌었으니까 당당하게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에서 상대방이 협의에 동의하게 되면 협의 매수하면 되고요. 협의 불성립하면 매도 청구하면 됩니다. 요즘 국회 상황도 똑같습니다. 일단 선거 다 끝났고 나눠가지 하니까 싫다고 하고 싫다고 하면 강제로 해버리고 이해되신 거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매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고 공법상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이상. 민법상 협의 기간 나오게 되면 그때는 2개월. 민법은 2개월이고 공법은 3개월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 가능한데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뭐 한다?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협의가 성립하면 매도 청구할 필요 없는데 협의가 불성립한 때만 뭐 한다? 매도 청구한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그냥 보고 지나십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허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부터 동의율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3분의 2입니까? 75%입니까? 75%이죠. 그 75% 확보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취지 이해이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리모델링 결의는 얼마? 75%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 사셨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전 추천했습니다.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하며 그래서 전부터 협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 협의는 사후 협의입니까? 사전 협의입니까? 사전 협의이고 사전 협의 기간은 3개월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올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4번에 관한 내용 살펴놓으시고 그리고 3번 항상 보셔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 공적사업체이죠. 저 공적사업체가 주택건설사업하는 경우에는 대지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소유권 확보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공공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이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는데 우리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시험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 승인 대상 아니거든요. 그 경미한 사항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시면 100점 나오는데 나는 100점은 양보할 필요도 있으시죠. 100점은 양보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일단 제키시고 동그라미 반가로 1번 절차 사셨죠. 60일이란 날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자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세례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로 해놓습니다. 기부채납 긍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을 때 학교시설 분담금이라 해서 500에서 700 정도 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위헌 판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20년 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20년 안 됐나? 그 당시에도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법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번 정권하고 참 유사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권 끝나고 나니까 다 위헌 판결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헌법 떠들어지지 않고 법률만 바꿔놓게 되면 아마 공수처도 법률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권 바뀌면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짓보다는 일단은 헌법부터 바꿔야 되는데 헌법 바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상 누각이라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집값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전 총리이신 이땡땡 의원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그 말 한마디 하면 가격 떨어집니다. 지금 이번 정권 임기가 1년 8개월 남았는데 1년 8개월 동안 집값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세금 다 내거든요. 지금 투자할 사람 안 계십니다. 투자하는 거는 2년 3년 뒤를 보고 집값 올랄 거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이 엉뚱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하면 집값 팍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대책만 22개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시가 오르던데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기부 체납은 긍정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관련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시에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조건에 사업체가 동의하면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 것이고요. 동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60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60일 이내 사업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여부란 말은 승인 내줄 수 있고 안 내줄 수 있다. 그 의미거든요.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 설계 조서만 잠깐 해봅니다. 주택공사부터 등록사업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 국장에게 주택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표본 설계 도서의 작성 주체가 아닙니다.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해산인가마다 해산의 머리거든요. 계속 반복하여 주택을 대량 건설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설계비용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국장에게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설계도면 작성을 건축사 등에게 의뢰하게 되면 한 평에 10만원 정도 달라가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 1제곱미터에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이 10만 1제곱미터 한 평이 아니라 1제곱미터에 1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연면적 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설계비용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물산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가 되었을 때 매몰 비용이 1600억 정도였는데 1600억 중에 1200억이 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설계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표본 설계도도 설계도서 작성을 인정하게 되고 작성하는 당사자는 누구이다?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만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고 누구 승인받아야 된다? 이 설계도 가지고 서울부터 세종, 부산 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